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음식료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반등 시점인가요? 네, 일단 구조적인 반등이 나올지를 좀 체크해보자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에 제품 가격은 꾸준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왔는데 상대적으로 곡물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변화가 될 요인들이 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음식료 업종의 변화를 이끄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수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Q에 증가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업체 삼양식품과 같은 구조를 갖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계속 또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일본 오염수 이슈 때문에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실적의 확장세가 나오고 있는 업체들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인데 그중에 한 종목 풀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보이고요. 이 회사는 어떤 지주사 성격입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식품부터 단체 급식을 하는 풀무원 푸드앤컬처 그리고 또 풀무원 건강생활 그리고 또 풀무원 녹즙, 풀무원 샘물 이런 쪽으로 자회사를 갖추고 있는데 특히 눈길이 가는 게 식품 쪽의 흐름이고요. 특히 K컬처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세 양호한데 미국의 두부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에서는 두부 바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런 수출의 확대가 어떤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갈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미국 쪽만 하더라도 2015년도에 1000억이 안 되던 게 지금 현재 4000억까지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공장 증설 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흐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측면들은 있는데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13,500원대, 손절가는 만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풀무원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자,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 소금주 그리고 이 육개주의 테마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러한 이슈가 한 번만 일어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좀 연이어서 보도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문가가 그 사무소에 파견해서 좀 지켜보고 의견을 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계속 좀 매스컴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산물 소비에 대해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육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좀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스컴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상 홀딩스라는 기업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그룹의 순수 지주회사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소금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좀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지난 6월에 이제 정부에서도 세계 최초의 염전 이력제 의무화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신한천일염의 지분의 90%를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주로서도 대상홀딩스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인도 설탕 수출 금지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10월 정도 때 수출 금지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 이 동사의 경우에도 소재 사업 중에 과당 그리고 물엿 감미료 부여의 당류 기능성을 추가한 올리고당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에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추후에는 설탕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도 같이 좀 상승에 대한 효과를 같이 좀 얻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식량난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면서 그 10월에 인도 설탕 수출 금지가 이슈가 본격적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 소금은 소금대로 설탕은 설탕대로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 현재는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일단 좀 짧게 6,9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육개와 소금 테마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대상 홀딩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